왼쪽. 와, 그거 다 풀고 나면 또 풀 거는 얼마나 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한번 보세요. 이거요? 네. 이상과 규칙이죠. 네. 캠핑인가요? 네. 왜요? 어, 한 번 더 드릴까요? 자, 나 제목은 라면이 60살이 된 거야. 그치? 60년. 영원히 없는데. 할게요. 어, 주어가 라면이기 때문에 여기 일단 별 인조이드 이렇게 되죠. 주어가 라면이니까 즐겨지는 뭐로서 어, 여기에 지는 전치사 라면이 관심 여기 있잖아요. 식사도 있고. 자, 그래서 명사 두 개였어요. 간식이나 식사로서 즐겨 지낸 라면은 인기 있다. 맛이 보기는 엄청나게 매우 어디 국가 전체 다 전역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인기가 있다. This year. 올해는 March. 기념한다. 뭘? 60주년. 60주년의 얘는 기념일이죠. 60번째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죠? TH. 서술 쓰는 거야. 60번째 기념일을 특징으로 한다. 기념한다. 뭐? 한국인의 사랑받는 인스턴트 누드. 인스턴트 누드스가 라면이죠? 네. 아, 늘 기념한다. 올해는 60주년이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60주년이라는 것은 삼양이 곧 60주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최초 라면 삼양이니까. 그래서 라면은 is based on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다. 뭐 일본의 인스턴트 누들 DC 얘는 동격, 그죠? 이거예요, 동격. 일본 인스턴트 면요리 즉 라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근데 이것은 만들어졌다. 그렇지, 20세기 초에 어울리니까 20세기 초. 흥미롭게도 라면은 또한 a variety of 얘는 변형 이라고 하는 명사죠. 어디? 어, 중국의 어디야? 사우스는 북이죠. 아니, 남쪽이죠. 남쪽. 남쪽의 얘는 형용사. 형용사로 남쪽의 중국 남쪽의 면 요리의 또한 변형인데 얘는 얘 동사 첫 번째 콧말이에요. 동사 얘는 뭐의 과거야? bring의 과거. 가져와졌다. 어디로? to Japan. 일본으로. 누구에 의해서? 그렇지. 중국 이민자들에 의해서. 그러면 사실 뭐 일본이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중국 이민자들이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국수를 갖고 왔는데 이걸 좀 변형해서 라멘이 된 거네. 그죠? 라멘 맛있네. 다음은 더 테크놀로지 기술 뭐 대량 생산하는 기술 이렇게. 그래서 얘가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형용사로 쓰였죠? 그래서 얘 인스턴트 면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은 나중에 어 만들었다. 말은 그것의 길을 어디로? 한국으로. 그리고 언제? 특정 날 앞에는 오늘 써요. 특정
2023년 9월 15일. 15일까지 써야 5일 쓰는 거야. 9월이면 1을 써. 1993년 1을 써. 근데 날짜까지 있으면 오늘 써야 돼. 특정한 날이라서. 이게 뭐라고요? 네? 네? 아, 1을 쓴다고? 이렇게 한 번. 이걸 빼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만 진짜 아, 얘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좀 옆에 좀 보이 다른 거. 너무 뭐냐? S 옆에 그 옆에 다른 거 있어. 그래서 얘는 한국인들의 longest long standing 오래 love affair. 누구랑? 비싼 비싸 그렇지. 얘는 붙어서 반대말 된 거죠. 그러면 in expensive는 뭐예요? 저렴한? 어, cheap 이랑 똑같지? 아, cheap 이랑 똑같죠? 아, 안 돼. 주로 안 저렴하던데? 비싸 보는데? 지금은 천 원이 그래도 넘지 않아요? 어, 옛날에 되게 싸던데. 근데 옛날에 외교원들 자, 그래서 한국인의 오랜 열광 러브 어페어를 저렴한 음식과의 러브 어페어를 시작되었다. 네, 꺼져서 너무 많이 온다. 네, 다음. 너는 무슨 물가를 걱정을 해? 볼펜 한 잔 안 사는 놈이. 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돈이 없다는 놈이 무슨 물가를 걱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별표 however 그러나 라면의 도입은 되었다. 자, 여기 별표. During. 여기다 for를 쓰면 안 돼. 왜? 특정 기간이니까. 플러스 특정 기간. 특정 기간이 언제죠? 한국 역사에서 어려운 기간. 그때 언젠데? 6.25 전쟁 때 얘기야. 그지? 하지만 라면의 도입은, 그러니까 라면이 굉장히 좋은 계기로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봤지만 라면은 한국에서 어려운 시기 동안에 왔다. 국가는 그 국가는 한국이죠. 이 이때 어려운 시기에 그 한국은 여전히 was struggle with까지가 뭐랑 싸우다. 근데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형 싸우고 있었다. 뭐랑 이게 가난이었지. Poverty. 가난과 싸우고 있었다. 언제? 10년 후. 뭐? 한국 전쟁이 끝나고 10년 후. 언제? 그게 1953년. 광복이 몇 년이죠? 1945년. 네.
그는 계속 뭐하고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se trying times 이 힘든 시기 동안에 많은 한국인들은 were 어땠니? 줄을 섰다. 이게 아마 단어 어려워서 알려줬을 거야. 어디에 줄을 섰냐면 미국 밀리터리 베이스 여기가 군사 군사 기지 이렇게 되죠. 미국 부대 미국 군사 기지에 줄을 서고 있었다. 왜 섰냐 이거야. 왜 이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인 왜 받기 위해서. 그렇지. 족과 다른 음식을 핸드아웃지. 나눠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 마리아는 기분이 초콜릿이잖아요. 네. So 그래서 삼행사면은 되었죠. 뭐가 affordable 이 저렴한 적당한 알맞은. 이 문장이 엄청 중요한데 얘가 지금 보호로 쓰인 명사고요. 여기서부터 투부정사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줘. 이 명사를 꾸며줘. 그러니까 형용사죠. 그리고 to elevate 하는 애가 문장의 주어인 삼양라면이 아니야. 그죠? 허기를 달래준다. 달래다. 배고픔을 없애준다. 이렇게 달래는 게 삼양라면이 아니고 누구의 속을 달래주냐면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해.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일반 사람들. 그럼 얘는 for 이렇게도 쓸 수 있죠. for the public 그러면 대중들 그죠? 국민들 일반 사람들이 그들의 hunger, 배고픔을 달래줄 적당한, 저렴한, 알맞은 방법이 되었다. 가격이 싼데 손쉽게 구할 수도 있고 가격도 싸고 배도 많이 들고 저 액정사이 액정사이가 어디서? 의미상이죠. 투부정사이. 아. 투 부정 내 글씨 글자 따오지 뭘로 가는 거야? 투 부정사에 진짜 액정사에 아 그렇게 보여요? 투 부정사에 플러스 액정사에 아 진짜? 네 나 글씨 앞서 입고 있었게요. 다음 11번 The cheap noodle dish 그 저렴한 noodle dish 뭐 면 요리는 즉시 얻었다. 이거 동사죠? 뭐를 인기를 뭐? 그것은 출시되자 릴리즈가 출시 In the following decades decades가 10년이야 근데 여기 에서부터 쓰니까 수십 년 그죠? 몇십 년 다음 몇십 년에 이렇게 되니까 몇십 년이 지난 후에 decades는 year이 1년 맞죠? months가 한 달 뭐냐 day가 하루 한 달 1년 그 다음에 10년이 decade 몇십 년 100년이 century 예 네, 100년이 century 끝난이 없어요 예? 끝난이 난 네가 찾아보세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예, 책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 이거 뜯을 시간에 찾으시면 돼요. 야 몇십 년 후에 그 국가는 극복했다. 말해 그 어려운 시기를 역사상의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얘가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 발전했다. 뭐로 원 자 이거 중요한 거 여기서 원 오브 플러스 더 최상급 플러스 복수명사
이게 중요합니다. 복수 명사. 그래서 여기서 이코노미즈 복수 명사. 원 오브 더 최상급 플러스 복수 명사. 여러 개가 있어야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제국들 중에 하나로 발전했다.
악수 얘기 나오면 저도 생각하게 아니야! 남의 계속 와. 이러면 너 좋아해 생각하면서 나 my frequently by 다음에 by 다음에 얘 동명사 ing 동명사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by plus ing 뭐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말해 주인공들 등장인물들 얘는 등장인물 등장인물인데 라면을 되게 맛있게 먹어 그죠? 그럼 얘는 동명사고요 얘는 얘를 명사 시켜주니까 얘는 현재분사예요 형용사야 라면을 즐기는 그래서 뭐 치킨도 한국 치킨은 지금 한국 치킨 떡볶이 라면이 지금 외국에서 강세인데 한국 치킨이 이유가 있었던 이유는 별그대에서 전지현이 계속 거기서 치킨을 먹잖아 치맥을 그래서 한 거야 아 그리고 지금 막 외국에서 김밥이 다이어트는 지금 아니 뭐 어쨌든 그 편의점에 있는 그 김밥이잖아 그런 다 팔린대 한국도 어때 냉동 김밥 어 매진 그래서 그런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라면을 즐겨 먹는 뭘? 등장인물을 보여줌으로써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 자, 그 결과 얘도 연결어는 다 중요해. 연결어 시험에 나올 거니까. 그 결과적으로 그래서 라면 수출은 어떻게 했니? Rise 요거 중요. raised가 아니라는 거 raised 얘는 타동사 얘는 자동사 그죠? 증가해왔다 얼마 동안 2015년 이후로 얼마 동안 얘는 뭐뭐 동안이라고 치고 8년인데 연속적으로 뜨문뜨문뜨문 8년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8년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 어렸다? 얼마에 도달했니? 자꾸 나왔잖아 7억! 아 나 진짜 짜증나네 7억 6,540만 다운 아까는 얼마였지? 2조 4천억 맞죠? 이건 달러도 안 돼 어 얘는 7억 6,540만 달러 10억 달러면은 더 예 그 곱하기를 하지 마세요 네. 너무 멀리 어? 혹시 이거를 원으로 환산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환장한다 설마 그다음 즉 어? 나온다 야 그건 안 된다 이게 얼마냐 7억 6,540만 달러가 얘가 즉 따지면 1조 원. 얼마 안 되네. 예, 얘는 1조 원. 2022년에. 수출 금액. 우리나라 얼마 안 되네. 수출한 금액이 1조 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오, 맞참. 네, what's more? 게다가 you are over in addition furthermore 다 같은 말 경제학자들은 프레딕트 예상한다 얘가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라면 수출이 뭐 능가하다 넘는다 능가하다 초과하다 얼마는 10억 달러 언제 올해 아 올해는 1조 원 아까 7억이라고 그랬는데 10억이니까 넘을 거다!
정해 질문. 30쪽? 네? 아, 너무 많아요. 저 8장도 많아요, 이거 네, 그럼 30쪽? 아,